있어. 네. 오늘 왜 모인 거야? 그 굳이 이 교실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학교를 안 가잖아. 체험해 보라고. 그런 분위기를 좀. 아. 선생님 아니야? 동훈아, 누구야? 누구랑 했어? 세준이랑 짝이더네. 어, 하나! 내가 너 진짜 팬이야! 앉아. 어, 나 진짜 팬이야! 와! 깜짝 놀랐죠? 네! 네. 네. 고사리들의 영원한 사랑둥이. 저 창빈이와 세준 오빠의 작은 누나야. 어떡해. 어린이날 선물로 고관지 교실에 놀러 왔어요. 자, 1교시는 바로 귀염뽀짜 동심 퀴즈! 이제 하연이 시각에서 그 순수함을 그 이해하고 정답을 맞춰야 되는. 준비됐나요? 네, 빙이 오빠. 아! 준비됐나요? 네, 비니 오빠. 자, 첫 번째 문제예요. 이건 작지만 들어갈 건 다 들어가요. 임성준. 임성준? 연필통. 땡. 야, 최지은. 공주 가방. 공주. 땡. 김예찬. 김예찬. 주머니. 땡. 우리 하연이 힌트 줄까요? 네. 물을 주면 뭐가 막 올라와요. 작은데 물을 주면 작아. 근데 물을 주면은 잘한다? 김예찬? 시야. 딩동댕. 야, 이건 동시에 좀 어려운데 나한테? 이건 딱 손가락만 해요. 딱 손가락만 해요? 응. 손가락? 의사야. 이제 코딱지. 네. 너 습관 얘기하지 마. 숨 쉬는데 말해요. 네? 어, 뭐라고요? 숨 쉬는 데. 심심할 때? 아니, 숨 쉬는 데. 이승 콧구멍. 딩동댕.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니까 손가락만 한 거야. 나 정신 유능이 낫나 봐. 아, 친구해서 되겠다. 큰 건 엄마가 갖고 작은 건 내가 가져요. 이준승! 세뱃돈. 어? 딩동댕! 나이스! 5만원짜리로 엄마 다 가져갔어. 주승아 갖고 와! 이러고. 나 뭘로 그냥 줬지. 1,000원짜리로 받아가고. 그래, 난 순수한 사람이야. 엄마랑 외국 가면 이거를 꼭 해야 돼요. 임성준! 때밀기! 땡! 이준승! 아, 시원하다! 뭐예요? 집중해요! 김예찬. 김예찬. 만세. 딩동댕! 만세! 아, 그래서. 바꿔야 되잖아요. 둘이 잘한다. 어린이들은 어린이 집에서 이걸 하고, 어른들은 놀면서 이걸 해요. 어른들은 놀면서 하고, 아기들은 어린이집에서 하고. 언니 오빠들한테 동작 힌트. 이게 뭐지? 악기를 뭐 흔드나? 응. 이준성! 노래방 가서 그거. 이거. 노래방 가서 그거. 김예찬. 이거. 김예찬! 탬버린. 딩동댕! 오! 탬버린 이렇게 치잖아요. 이거 맞지? 귀염뽀짝 동심 퀴즈는 우리 김예찬 군이 우승했습니다. 아, 내가 맞춘 거였는데 나가 채갔어. 김예찬 오빠만 안아줘야 돼요.
2교시는 하연이의 매력을 배워볼까 해요. 꼬하연과 댄스 챌린지. 하연이가 춤을 기가 막히게 잘 춘다고. 주승, 주승. 비니 오빠랑 비니 오빠는 파티 준비하고.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연습하고 있어요. 오케이, 알겠어요. 아, 연습하고 있어요. 연습하고 있어요. 네. 네. 다 가야죠, 따라가서. 여기 다 가야죠. 도와줘야죠. 하연아, 하연아, 가기 전에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 한번 보여줘. 아니, 준비하면 보여줄게요. 카메라는 나와야죠. 그러면 우리 전부 다 잠깐만 나가 있을게요, 그러면. 네.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지 마요, 창문. 아니, 핸드폰 다 보인다요. 아니, 핸드폰 다 보인다요. 핸드폰 다 보인다요. 진짜 다 나가셨어. 자, 우리 이제 파티를 시작하자구나. 음악 틀어주세요. 진짜 진짜.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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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무서워하다 무서워하다 자 이제 하연이 1등 한 명만 두 명 제일 잘하는 사람 안아줘요. 안아주세요. 아 부럽다. 고마워요. 자, 자리로 돌아가 볼까요? 아, 잠깐만. 숨었어. 하연아, 일로 와. 하연아. 왜? 야. 야, 너도 와야 돼. 머리에 올라가. 걔 이름이 뭐야? 구승세기. 구승세기? 언제 주승색이라고 약간 들리는 것 같기도. 얘 이름 뭐라고? 이름 뭐라고? 주승색이. 주승색이? 주승색이? 주승색이. 하연이 일로와. 이제 주승색이 그만 만지고. 일로와. 하연이가 우리한테 많이 웃음도 줬으니까 이제 우리도 하연이한테 웃음을 줘야죠. 하연이를 웃겨라. 하연이를 웃겨라. 하연이를 웃겨라! 자 그러면은 주승새끼 먼저 할까요? 네. 하연아. 구승새끼가 웃음새끼야. 아니 애기를 어떻게 웃길지 모르겠어. 자 다음. 아, 하연아. 눈 작은 하마가 호랑이를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요. 눈 작은 하마가 호랑이를 만나면 야 하연아 너 잘한다. 하이파이브. 주승새끼 한 번만 줘볼래요? 오빠가 주승새끼를 사라지게 할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이렇게 주면 자 오빠 여기 딱 숨어라.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을 것 같아요. 여기일 것 같은데. 여기일 것 같아요. 여기 아니 아니야 원래 들어요 원래 들어.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어디요? 자 짜잔! 우와! 어딜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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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어요! 짜잔! 네! 아싸! 아, 깨는 건데. 네, 조심하, 더러워. 재밌다. 네, 재밌어요. 승새끼야, 재밌었어? 네, 아. 네. 하연이, 언니 오빠들이 하연이 웃겨줬잖아요. 네. 누가 제일 가장 웃겼는지 한 명 뽑아볼까요? 네. 아이고. 어린이날 선물로 찾아와준 이제 하연이에게 언니 오빠들이 또 선물을 또 준비했어요. 선물 줄게요. 눈 뜨면 안 돼, 눈 뜨면 안 돼, 눈 뜨면 없어. 아, 눈 뜨면 안 돼, 눈 뜨면 안 돼, 눈 뜨면 안 돼. 짠! 아! 검순이에요, 검순이. 어때요? 이거 가지고 싶었어요? 네. 진짜요? 어,
엄마한테 달랐는데 안 돼요. 갖고 싶었다. 오늘 정말 다 같이 즐겁게 놀았는데 보살이 분들께도 행복하고 즐거운 어린이날이 되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하면 고바하는 거야. 알겠지? 그럼 우리 모두 인사할까요? 하나, 둘, 셋. 고바! 너 할 수 있어 라고 말해.